외국인들에게 송크라는 그저 신나는 물축제로만 알려져 있지만 태국 사람들에겐 그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이날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친지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명절로 수백 년을 이어온 송크란. 가정에서는 오랜 관습에 따라 연장자에게 공경을 표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It's rapid simple form in a long time ago. We mix by from the flour, from the dry flour to keep it for because in the past we don't have perfume. So this is like rapid simple form. 집과 사원, 그리고 공공장소를 청소하며 묵은 해를 보내는 새해. 집에서는 불상에 깨끗한 물을 부어 애군을 씻어내는데요. 가족들은 집안 어른의 손바닥에 향기나는 물을 부어 존경을 표하고 어른은 그 담례로 덕담을 건네는 전통 의식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딸이 늘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송크란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공양 음식 준비에 나섭니다. 쌤쌤, but this for skin for smell good. 잘 알리자. 특별히 써서는 안 되는 식재료는 없습니다. 공양 음식은 만드는 사람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생선인 뿔라천으로 만든 깽솜은 매운맛과 신맛이 나는 음식으로 똠양꿍과 함께 태국을 대표하는 국물 요리로 꼽히는데요. 정성 들여 마련한 음식은 집 근처 사원으로 가져가 바칩니다. 꼭 송크란이 아니더라도 태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양을 위해 사원을 찾습니다. 사드캅, 사드캅. เอาไปถวายพระค่ะเพราะว่าดอกมะลิเนี่ยถือเป็นดอกไม้บริสุทธิ์สีขาวเอาไปไหว้พระได้ค่ะแล้วก็อีกอย่างหนึ่งช่วยทำให้ข้าวเราหอมน่ารับประทานด้วยค่ะ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들인 뒤에야 비로소 공양 음식이 완성됩니다. 새해 아침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야, 여기 뭐 한상 거나하게 막 차려져 있네. 평소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려들에게 1년에 한 번 풍성한 음식이 허락되는 날이 바로 송크란 기간입니다. Is there any special meaning in water? The monk drink. 아, 그. 집집마다 형편에 맞춰 준비한 음식은 사원 한쪽에 마련된 바루와 그릇에 조금씩 나누어 담는데요. 새해 첫날이니만큼 새로운 소원과 염원을 담은 신자들이 벌써 많이들 다녀간 모양입니다. 이 날은 아한
ตุ๋นอะตุ๋นน้ำหวานนี่ก็จะเป็นแกงเผ็ดนะคะไม่ว่าจะเป็นแกงขี้เหล็กแกงหน่อไม้อะไรก็จะรวมกันส่วนนี้จะเป็นต้มขาไก่เป็นอาหารก็แล้วแต่ว่าแต่ละคนนะคะจะทำกับข้าวอะไรมาจากบ้านซึ่งไม่เหมือนกันมันก็จะทำให้เกิดอาหารที่หลากหลายหลายชนิดนะคะ비록 공양으로 받은 음식들일지라도 승려들은 그것을 쉽게 취할 수 없습니다. 공양을 받기 전 승려들은 시주자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음식이 승려들 앞에 놓여집니다. 사원에 공양된 음식은 모든 승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음식의 종류도 양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무엇을? 또 어떻게 먹을까 하는 인류 보편의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탁발 공양. 동자승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출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원에 살고 있다는 동자승 잽쿤. 하루 두 번 허락되는 식사 시간. 동자승은 고양이의 끼니부터 챙깁니다. 동자승은 노스님을 부모처럼 따르며 생활합니다. 나이는 어려도 엄격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인 만큼 동자승도 음식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집이었다면 반찬 투정을 할 수도 있는 나이.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팔지아오. 팔지아오. 탐하이쿠처 팔지아오. 요메 탐하이. 등하로이. 다행히 오늘은 좋아하는 달걀 부침이 있네요. 12시 이전에 먹는 두 끼의 식사와 물 말고는 승려들에겐 그 어떤 음식도 허락되지 않는데요. 목숨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 선택할 수 없는 승려들. 탐식의 시대, 이처럼 겸허하고 담백한 식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ฉันเพื่อแบบว่าให้ร่างกายนั้นได้คือจะเลือกฉันเนี่ยไม่ได้ใจตัวอยากจะฉันอย่างนู้นเนี่ยไม่ได้ผิดกฎของคือถ้าเขาถวายได้มาแล้วก็ฉันอย่างนั้นที่จะไปสั่งหรือว่าอะไรนี่ไม่ได้ต้องฉันตามที่เขายาโยมเขาถวายมานะ